성경봉도 하면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반드시 뜻이 있었습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옛 말씀에 옷기만 서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기만 서쳐도 인연이다. 그 뜻이 무엇일까? 지나가다가 옷깃이 서쳤습니다. 지나가다가 옷깃이 서쳤습니다. 그게 인연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의를 뜻합니다. 어떤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일을 한번 해보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맞대고 눈을 쳐다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관권에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인연. 인연을 소홀히 여기면 천분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항상 하늘은 먼저 작은 것을 먼저 주십니다. 큰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마음, 작은 마음. 그 마음은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큰 꿈을 안고 뛰고 다니는 모습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혹시 마라톤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릅니다. 뭐 많이 나가봐자 마당까지 나가겠죠. 그럼 먹는 것도 항상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먹습니다. 냉장고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저 밭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이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순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차례. 차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큰 것을 하고 싶다면,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순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말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여기면 아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내가 생각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시대에 사람들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령 만나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셨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요. 은혜가 안 되고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 앞에 큰절을 할 때, 화가 나면 명절도 오지도 않습니다. 인연 끊자! 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토록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더만, 빚내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만, 이제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부모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인연 끊자 해버립니다. 부모가 딸의 연애를 반대합니다. 딸이 엄마한테 인연 끊자라고 합니다. 미친년 아닙니까? 하늘에 볼 때는 미친년입니다.
남자에게, 아들에게 연애를 방해합니다. 부모가. 부모가 보기 아니니까. 아버지 인형 끊자라고 합니다. 미친놈입니다. 미쳤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너를 키워줬는지,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으면 해, 기도 응답이 없으면 펫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벌써 구천을 떠드는 귀신이 되었을 겁니다. 귀신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귀신 되면요, 특히 여성들은 구천을 떠돌면 수많은 영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육이 있으니까,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육신이고 국가의 법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법에서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진짜 폭행 맞기도 하고 감금 당하기도 하고 또 성폭행 당하기도 합니다. 법이 엄하지 않은 곳 어디입니까? 저 다른 나라 요즘 많이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많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한 여성이 수십 명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저쪽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100%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 꿈을 꿨을 때 영들에게 당하신 분 계세요?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보신 여성분들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영들이 지나가다가 마음의 고삐를 약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이죠. 믿음이 약간 흔들흔들 한다든지 악평한다든지 그러면 그 영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덮쳐버립니다.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그나마 육이 있으니까 쥐어 부르짖으면 다음번에 오지 않지만 구천을 떠드는 귀신이 되면, 귀신은 다른 게 귀신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의의 값이 없으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버림받는 줄 아세요? 영의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보입니다. 정말 그 영의 세계는 얼마나 처절하다. 반면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권 밖에 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주관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관권, 최고의 법이 선포가 됩니다. 최고의 법이 선포가 됩니다. 국가에서 보호할 수 없는 법까지 선포가 됩니다. 국가에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양심법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법까지 선포되기 때문에 영혼육이 완전한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사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주님은 가져오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시대가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처럼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나사로도 죽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시름시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시대를 살리시는데 나사로는 그 시대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이고 죽은 시대를 살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먼저 쳤습니다. 먼저 쳐버립니다. 가룟 유다를 죽여버리고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한두 명만 죽이면 끝납니다. 머리만 제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이 교주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있는 교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제자 가만히 놔둘 수 있습니까? 놔두겠습니까? 먼저 쳐버리지. 먼저 쳐봅니다. 절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칼을 댔습니다. 베드로는 수시로 부시로 칼 뽑았다 꽂았다 뽑았다 꽂았다 이랬죠. 베드로는 썩만 하면 칼을 뽑습니다. 씨, 다 죽여버리면 사심이 해 떠버리면 슥 순간적으로 슥 그러면 뭐 기가 싹 날아갑니다. 혓바닥 못 자르겠습니까? 네, 잘라버립니다. 유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칼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칼을 뽑으셨습니다. 말씀의 칼을 뽑아서 그 시대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데 부순으로 전해지죠.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하는데 구조는 어쩌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떤 문서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고문 받아 죽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 여러분 나오라 얘야 나오라 하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나오라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주관하는 말씀,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생각지 못한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병들어서 죽을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부활을 시키셨는데 나사로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 영혼까지 부활을 시켰습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육신의 수명은 연장시켜 주었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육신 부활입니다.
사고 날 수 있는데, 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게 부활 아닙니까? 죽음에서 산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골록골록 그렇게 살아갈 건데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부활입니다. 육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주일에 5번 술을 마셨을 겁니다. 5일째 5일 음주는 했을 겁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술잔을 쳤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남자는 술잔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술도 끊게 되고 잘못된 생활 습관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더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져 버렸습니다. 육신이 더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부활되었습니다. 영혼육이 다 부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재조명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재조명하시고 그리고 마음도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윤리와 도덕,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매너, 인격은 끝내줍니다. 잘 고개 숙입니다. 직장에서 상사, 회장한테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상사가 시키면 너무 잘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심정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마음.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섭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섭리를 띄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을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늘을 보기에는 냄새 날 때가 있습니다. 냄새 난다. 네 몸이 지금 병들었다. 네 몸에서 냄새 난다. 입에서 냄새 나면 여러분 양치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치질 했는데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밝혀내야 합니다. 왜 양치질 했는데도 왜 냄새가 날까?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툭툭 내뱉는 말들,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지 인분을 풍기면 아니 됩니다. 냄새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찌푸립니다. 대화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해버립니다. 그냥 피해버립니다. 가까이 있으면 뭐 냄새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육으로 오셔서 직접 역사를 감행하셨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영으로 주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재림을 합니까? 당연히 재림을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약 아담 이후로 역사했습니다. 시대시대마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은 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오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자들은 보내왔지만 그처럼 예수님께서 영으로 역사를 하셨지만 재림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재림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왔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섭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다 죽고 끝납니다. 그 전에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깨끗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여러분 선한 민족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그래도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제일 많이 맺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제일 많이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역사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제일 많이 맺었습니다. 열매 맺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산정하십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때를 조정하십니다. 참으로 좋은 시대에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대,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입니다. 병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들면 좋습니다. 생각에 병들면 좋습니다. 사람마다 섭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다릅니다. 2016년 6월입니다. 이때 똑같은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때는 2016년이지만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60대, 70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적으로 한대, 두대, 반대를 지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각자 다릅니다. 하늘과 1대1, 때가 다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다음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너 이번 주에 나와야 되겠다. 나와야 돼. 그곳은 무덤이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제는 나와야 돼.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그곳에 있으면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병들어서 다 죽어서 무덤에 갔는데 주님이 다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내 초상집만 장례식만 돌아 장례식장 다니면서 사람들 얘야 나오라 나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와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때나 드러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이 있습니다. 선. 사람들마다 선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구걸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구걸하지 않는데도 옷을 사줄 경우도 있고 돈을 빌려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꼭 갚아라. 어떤 사람에게는 안 갚아도 된다. 아무한테나 덜썩덜썩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한테서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역사를 감행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받아들이지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의 근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나서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죽고 나면 정신 번쩍 차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소리 지르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기다려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말씀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죄를 살 수 있고 살아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래. 나사로야 으아 잘 가라 해보면 가야 됩니다. 나사로야 잘 가라 해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잘 가라 굿바이. 먼저 가서 나의 처소에 가서 물걸레질 하고 있으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빼도 바꾼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돌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서울가자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서울가자 말씀 들으세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교회 온나 말씀 들어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꿈도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도 아무나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아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데 깨우치지 못하는데 꿈을 풀 줄을 모르는데 해몽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 풀지 못하면 아니 됩니다. 받아도 풀지 못하면 뜻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보따리를 풀어야지. 포장을 뜯어야지. 포장을 뜯지도 못하는데 무슨 영광이 드러나요? 무슨 뜻이 일어나요? 핸드폰을, 좋은 핸드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거 전원도 몇 컸는데 무슨 교통을 할 수가 있어?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주세요, 하늘은. 근데 사람들이 못 봤으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풀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꿔도 못 풀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요셉이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예전부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우리 섬민들이 구할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덜풀도 그리고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다 살리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은, 하물며. 그리고 사역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캐리어 끌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캐리어 놔두고 가라. 배낭 벗어라. 한번 보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디 뭐 소풍 간다 그러면 1박 2일로 여행 간다 그러면 한 10박 12일 정도 있는 한 달 있다가 올 정도로 옷을 가져갑니다. 한 달 있다가 오나 봐. 주님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도 배낭 하나만 내. 배낭 하나만 내라. 나머지 다 놔두라고 그랬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인데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라 하니까 구하면 다 주셔. 물질과 직장을 구하고 사랑하는 애인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 짝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이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의 전생연분을 연결시켜줍니다. 무엇일까? 이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걸어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나머지 육의 삶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질서가 잡힙니다. 다 살아난 부활돼 버립니다. 육의 삶이 부활돼 버립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관상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다 변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다 쭈꾸미였습니다. 오징어는 아니고 쭈꾸미였습니다. 쭈꾸미. 저도 마찬가지. 쭈꾸미. 쭈꾸미 아시죠? 쭈꾸미. 어? 오징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쭈꾸미 인생 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쫙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너무 관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갈수록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고 남성들은 갈수록 멋있어집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드려 그러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 구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 거기 있으면 아니 된다. 나사로가 평소에 주님한테 구했어야지. 방신. 병신이 평소에 구했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나사가 풀렸습니다. 우리 여동생들이 잘하니까 내 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아니되고. 여동생이 향력합을 깨뜨리니까 인연이 미쳤나. 그 돈이 얼마짜린데. 그걸 헌금을 해. 아니, 뭐 한다고 그렇게 음식을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야, 우리 집 먹을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3일차가 되어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모셔셔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집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요 마르지가 않아요. 마를 수가 없습니다. 마를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물질도 안 빠져나가고 가슴에 기쁨과 행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네 나사로가, 나사가 풀립니다. 무엇 때문에 풀렸는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살린다 하셨습니다. 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더 알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더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도 평생 아마 나사 풀리지 않고 뛰고 달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관권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큰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대뜸 물질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도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난데없이 왜 물질일까? 주님 왜 물질을 선포하셨습니까? 섭리사에 빠져나간 물질을 막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병거나 사고 날 일도 있었고 또 물질에 대해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나오기 힘든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정말 나오기 힘든 것. 사랑이게요? 물질이게요? 나오기 힘든 것. 사랑이게요? 물질이게요? 자, 쉽게. 도박판이게요? 사랑하는 곳이게요? 도박판이게요? 도박판. 도박판에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물질에서 나오기가 제일 힘듭니다. 물질에서. 물질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 그래서 오늘 제 통장을 한번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통장을 딱 보게 됐어요. 요즘 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나오기 쉬웠습니다. 나오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보시고 나갈 걸 이미 아시고 감동이 되어서 저 원래 11조만 하지 감사한 것만하고 주의한 것만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돈도 없고 에? 앞에서 봉투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묘하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천 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천 원이라도. 천 원이라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연금과 감사원금. 11조는 한 달에 한번 하니까. 주일연금과 감사원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따가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아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나마 말씀을 전하는 놈이라도 좀 뭔가 뜨뜻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있게 전해야 되니까 먼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예 눈치를 제가 또 눈치가 빠르니까 너 나와야 돼. 너 얼마 되지 않은 물질에서 나와야 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적자인데 무슨 네가 월급을 꼬박꼬박 다 받아가냐. 안 돼 그러셨어요. 그 재정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적자할 때는 제 월급이 100%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화요일에 말씀이 나가고 나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예.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맞잖아요. 교회가 적자인데, 성교비를 제가 어떻게 꽉꽉 100% 마이너스인데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쫄라내라. 교회가 살아야지. 교회가 운영되지 못하면 아니 돼. 하셨습니다. 너는 굶어도 되지만, 너는 좀 부족해도 되지만, 교회가 무너지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수많은 성님들이 함께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아니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관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달에 50만원을 벌더라도 50만원을 벌더라도 여러분 하늘을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살피시고 형제들도 꼭 살피시길 바랍니다. 껌이라도 여러분 나눠 먹어야 됩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을 물질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큰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늘이 물질을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조건도 안 되지만 물질을 줍니다 하늘은 때가 되면. 왜? 때기 때문에. 하늘이 물질을 주려고 작정하신 때기 때문에. 자식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유산 아들한테, 자식한테 물려줄 때가 있습니다. 때! 그때까지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물질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유산을 물려줬을 때, 10억, 100억을 물려줬을 때 이것을 잘 주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공부한다고, 공부시킨다고 바쁘다고. 우리 아들놈 출세시키려고 공부해서 계속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유학 갔다, 유학 갔다. 애는 학벌이 있고 명예만 있으면 모든 물질을 주관하는 줄 압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건강도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쎄빠지게 평생 동안, 그것도 자기가 번 돈이 아니야,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유산입니다. 그래서 불려서 불려서 10억을 유산 받았는데 100억을 자식놈한테 물려줬더만 이 3대째 홀딱 말아먹는 겁니다. 그러지가 되는 겁니다. 3대를 못 가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나 왜 이렇게 물질이 없어가 아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 물질이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없을 때 주관하지 못하면 나중에 화가 됩니다. 창명교회 언제까지나 적자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없을 때 주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없을 때 주관해요. 그럴 때를 쫄라매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쫄라매야 합니다. 있는 대로 펑펑 쓰면 안 됩니다. 재정부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 어릴 때를 쫄라매야 합니다. 없을 때는 쫄라매야 합니다.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만 원을 써야 되면 거기서 5천 원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서, 개인의 삶 속에 물질을 꼭 주관하시고, 물질을 주관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부담이 없습니다. 물질이 흑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꼭 물질을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주, 그래야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이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물질을 주십니다. 지나가다가 돈 주울 때 있잖아. 지나가다가 천원, 이천원 주울 때도 있고, 만원 주울 때도 있고, 지나가다가 공돈을 주울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그 물질이 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보시기에 여러분 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을 보시기에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물질을 받아도, 물질 축복을 받아도 축복이 아닙니다. 주관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은 화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요, 이번 주 영혼요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여러분 다스리시고,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영적인 마음, 형제를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섭리를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내 나이 이때 내가 돌무덤에서 나와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매이면 아니 됩니다. 나와야 될 사람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자유의 몸을 가지고 뛰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사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가정이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싸웁니다. 찢고 뽑고 싸우고 멀쩡한 가정이 나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 집에 괜히 들어왔다. 이게 들어오지 않았어. 차라리 돈 붙여주는 게 낫습니다. 엄마, 아빠,
수박 사드세요. 15,000원 딱 보내면 딱 15,000원만 딱 보내면 됩니다. 수박 한 덩이 15,000원. 그럼 일주일 동안 수박 드십니다. 먹을 때면 이 우리 딸이 사줬어, 이 우리 아들이 사줬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친구들 나와서 나사로야 네가 왜 죽니? 야 인마 우리 나 녹음하면 안 돼 나와! 막 아무리 울고 소리 질러도 나사로가 나옵니까? 아 나올 수가 없어. 곡을 해도 나올 수가 없어. 오빠, 오빠. 어떤 사람 그러겠죠? 니 내 돈 빌려가보라. 너 차용증 써주자고 갔다 갔는데 돈을 받을 수도 없는데 나사로가 싸나네 돈 받을 수 있는데 니 내 돈 띠먹고 갔다 갔는데 미친놈.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니 나한테 잘해준다 이러고 나한테 잘해준다 이러고 가면 어떡하냐는 거. 내 잘되게 해준다 이러고 가면 어떡하냐는 거.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날 수 있습니까? 곡을 해도 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관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그 주관권 돌무덤에서 우리는 다 나왔습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 배우는 말씀 얼마나 큰 무기인 줄 아세요? 예? 지구촌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사단을 물리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해서 물리칩니까? 금식에서 물리치잖아요. 금식에서. 왜 금식하는 줄 아세요? 힘이 빠지면 사단이 역사를 못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굶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루에 뭐를 느끼잖아. 근데 밥만 먹을수록 힘이 들어오면 내 육성이 건강해져가지고 사단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또 금식합니다. 하루까지만 해도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3일 지나면 맥이 푹 빠져요. 왔나. 목소리는 힘이 없는데 성령의 은혜가 느끼시잖아. 구박을 하지 않으니까. 목소리도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왔나. 잘 지내나. 그래. 참 아름다워라. 완전히 장성곡입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눈이 다 풀려가지고 아픈 몸을 꾸고 병상에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아픈 몸을 꾸고 예배를 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느끼셔. 성령이 느끼셔. 이걸 아십니까?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데 금식을 하면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데 왜? 육성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육신이 힘이 없으니까 사단도 에라씨 역사 못하겠다 가버립니다. 사대로 와서 할 수가 있나? 역사를 할 수가 없는데. 힘이 없는데. 금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도 금식 자주 하잖아. 금식은. 근데 우리는 금식하지 않고 늘 혼인잔치입니다. 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여러분 말씀에 떡이 넘쳐나고 그렇게 육신이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저 다른 교회 대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나 간부사나 목사, 부목사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면 됩니다. 말씀의 떡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탁구도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타구장에 가서 치면 다른 구장에서
레슨 얼마 받았어요? 그 사람하고 대결을 해보면 그제서야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실력이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을 치면요, 다 자세 좋다 할 겁니다. 야, 자세 좋다. 야, 자세 어디서 레슨 받아요? 할 겁니다. 제가 마산에 가면 저 서울에서 레슨 받는 줄 압니다. 특수 레슨 받는 줄 압니다. 서울에서 레슨 받으시고는 아무 말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사단을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잠자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풀고 있잖아요. 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주님이 눈에 보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입니까? 청년으로 보이지. 말씀을 알아야, 눈을 떠야 섭리가 눈에 보이고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내 눈은 왜 안 보이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럼 찾는다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와야 될 곳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냄새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개개인 한 명을 부르시며 나오라 였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성우가 나오라 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오라. 그래서 우리 나왔습니다. 다시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을 제대로 못 모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자체가, 살아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아직 살아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나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육적인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 주관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보다 더 이상적인 곳으로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